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지금 자료 나간 게두 개가 있죠? 그래서 첫 시간엔 일단 자료부터 보고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최종 마무리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이거 꼭 들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꼭 듣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 강의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첫 시간에는 추가 자료 등 빼고는 그 추가 자료도 혼자서 충분히 볼수 있는 정도의 자료거든요. 그거 말고 교재를 보는 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최종 마무리 컨셉이 많이 달라가지고 아예 뭐 OX 지문제 같은 거 하나 새 책을 잡아가지고 돌리기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시험 두 달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새 교재를 잡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재강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교재를 잡고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쭉 훑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독을 여러분들이 지금 체력도 떨어지고 멘탈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교재를 1회독으로 혼자서 스스로 한다고 했을 때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업을 들어오라고요. 전체적으로 좀더 중요도를 이제 제가 이렇게 찝으면서 가는 게 훨씬 효율이 높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중요한 거한 번씩 훑으면서 당연히 이제 마무리이기 때문에 형법 얘기나 기록 얘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단순히 형소객관식 사례 이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번 쭉 훑으면서 이제 말 그대로 최종 마무리예요. 회독수를 한번 늘리고 그러면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복습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 들으면서 복습까지 끝내버리고 좀 부족한 것만 몇개 찾아보겠다 그 정도로만 잡으시고 이 수업을 들은 걸 가지고 복습을 하루에 막 서너 시간, 두세 시간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 딱 공부 계획 세우는 거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재 얘기부터 하면 지금 공지사항으로는 기본 강의 형사소송법이랑 핵심 정리 형사소송법 둘다 돼요. 형법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재 가지고 진행해가지고 좀 교재 편제 같은 게 많이 다르긴 한데 기본 강의랑 핵심 정리 같은 경우는 둘다 재교재고 기본적인 쟁점 박스 이런 내용은 100%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7강에 앉아 계신 분들이 주로 들고 있는 책이 핵심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할 때 이제 페이지 표시나 이런 거 말로 할 때는 핵심 정리를 기준으로 수업 진행을 하되 기본 강의를 들고 계신 분들도 그냥 교재 편제 순서에 따라서 쭉 넘기면서 따라옵니다. 따라오시면 충분히 수업은 듣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막 책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수업 진행 안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편제대로 볼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 자체는 핵심 정리도 하되 기본 강의로 들으셔도 되고 아예 뭐 다른 책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편제는 동일하고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맞을 거니까 다른 교재로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제 번거롭더라도 따라오는 거는 지장 없을 거니까 맞춰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업으로 들어가죠. 자, 자료로 가셔가지고요. 자, 자료가 개정법 자료가 있고 추가 판례 자료가 있죠. 자, 개정법 자료부터 보세요. 간단히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개정법률 정리 추가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자, 그래서 1페이지에 제목을 보세요. 검찰청법이랑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1개념 판례 때도 얘기했었고 기존에 그 정규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해 20년 2월 4일날 수사권 조정 관련해 가지고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그 개정법 내용을 1개념 판례 때 개정법 자료 나눠드리고 다 정리했어요. 이제 그걸 일단 들고 그 내용을 정리했음을 전제로 추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개정된 형사소송법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돼 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이번 시험에 객관식 한 문제 그냥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사례 기록에 나올 건 전혀 아니에요. 그 증거 능력 하나 빼고는 일반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례나 기록에 낼 거는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뭐는 한 문제 그냥 나온다고요? 객관식 한 문제 나와요.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서 특히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내용은 정리하셔야 되고 그건 이미 교재로도 봤었고 1개념 팔레트 강할 때도 봤었습니다. 자, 근데 그거 배울 때 우리가 몇달 전까지 배울 때만 해도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엄청 중요한 개정법 내용이긴 한데 아직 시행일이 미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시험 보는 날, 시험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이 정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엄청 중요하게 개정은 됐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구법에 따라 문제를 풀때 객관식 지문은 지금 이 법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개정됐다라는 취지로 그냥 지문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드디어 시행일자가 떴어요. 자, 시행일자 뜬게이 규정입니다. 별도로 대통령령을 집어넣어가지고 시행일을 언제로 하겠다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 빼고 또다 바뀐 날짜를 이제 두 개를 잡습니다. 자, 밑에 그냥 박스 가지 말고 그냥 중간에 밑줄 부분 보세요. 자,
형사소송법 개정법과 검찰청법 개정일입니다. 시행일을 각각 21년 1월 1일이요.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 전에 시행이 된 거니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개정된 법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반영해서 출제할 거예요. 아직 출제위원들이 출제 안 들어갔거든요. 자, 근데 이걸 중요하게 뒤에 보셔야 돼요. 지금 개정된 법 중에 수사권 조정과 추가해가지고 생뚱맞게 증거능력 조문 하나 있죠. 자, 증거능력 관련 조문 이따 교재에도 보겠지만 뭐가 있어요? 자, 지금 현행 312조 1항이죠. 전문법 직예예요. 검사 작성 피신 조서에 대해서 원래 개정 전 법은 자, 이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할 경우에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으로 보충적으로 증거 능력을 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죠. 자, 이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개정된 일단 내용 자체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행일자를 추가하는 거지. 얘가 삭제됐어요.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 객관적 방법으로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보충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1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적법 절차 방식의 내용 인정으로 바뀌었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들어 계신 분들은 지금 개정법 정리 안된 거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자, 그래서 뭐랑 똑같이 바뀐 거야? 이게 결국은 312조 3항의 사경 피신 조서 증거 능력과 동일하게 바뀐 건고, 이 취지는 자, 원래 기존 법에 따르면 312조 1항과 3항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 입장에서 증거 능력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규정은 3항이에요, 1항이에요? 3항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취지 자체가 뭐라고요? 검사 피신의 증거 능력을 피고인 입장에서 사경 피신과 마찬가지로 쉽게 날려버릴 수 있게 규정한 거예요. 이번 개정법의 입법 취지는 분명합니다. 검찰의 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입법적인 체계는 어떤 법논리를 다 깨버리고 그냥 검사 힘 빼겠다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검사가 열심히 수사 단계 수사한 거를 공판에서 피고인 말 한마디로 날려버릴 수 있게 규정한 거. 이거 나중에 난리 날 겁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조문이라 그랬죠? 어쨌든 주관적 평가 무시하고. 자, 이건데 뒤에 보세요. 조문을 잘 조문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조문 그대로를 여러분들 읽는 게 훈련이 안돼 있어가지고 뒤에 보세요. 일일로 정화돼 21년입니다. 검사 작성 피신 조서 증거 능력 부분. 자, 괄호 안에 보세요. 312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부분은 이렇게 돼 있죠. 시행일은 22년 동그라미죠. 22년 1월 1일입니다. 자, 밑에 조문 박스 표현 그대로 보세요. 1조에 써 있죠? 21년 1월 1일부터예요. 검찰청법도 보셔야 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하는 범죄 범위를 제한하고 있죠. 그 검찰청법 내용도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2조 보시면. 자, 21년부터인데 단서 보세요. 12조 1항의 개정 규정은 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조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지금 개정법 내용이 2항도 개정됐고, 1항도 개정됐죠? 2항 삭제됐고, 1항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22년으로 1년 미룬 건 조문에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규정, 1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22년인 거고, 얘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21년인 거야. 딱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뭐몇 년이다 이런 걸 객관식이 물어보지 않겠죠. 그냥 개정법 내용 물어보는 거 객관식 잘 맞추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사례 문제 풀 때.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보는 시험에 검사 피신 조서 증거 능력 전문법 측에 나오면 그냥 기존 법대로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다 봤을 때 2항 검토는 잘안 하잖아요. 2항 검토는 안 하던 대로 하면 되고 1항도 신경 안 쓰고 기존대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번에 붙어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안 돼가지고 다음번에 시험을 보면 이런 거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여기서 충돌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기존의 3항 부분들 여기다 제대로 그대로 갖다 쓸수 있냐가 약간 물음표가 뜨잖아요. 당장에. 조서의 성격이 다르고 대법원 판례는 이 검사 피신 조서에 대한 직접 판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고치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번 시험을 붙어버리세요. 대신에 객관식 한 문제는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나온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틀리면 안 돼요. 나온다고 한 거를 미리 얘기하고 미리 다 정리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데 그걸 틀리고 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가보세요. 이거를 그냥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실시된 그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한 지문이가 나왔어요. 공수처법 관련해가지고. 근데 역시 어떻게 나왔냐면 방금 앞에서 본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 있죠.
그거 이제 공무원은 사지선다니까. 사지선다에서 형소법 개정법 내용에다가 한줄 추가해가지고 이게 언급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하도 그 뉴스에서 떠드는 거 있죠. 공수처법, 공수처법 해가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거 법률 규정 다 정리 못해요, 여러분들. 정리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제정 이유랑 밑에 보시면 주요 내용이거든요. 이걸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면 있어요. 그거 그대로 지금 드린 거거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세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고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한 지문 정도 언급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고 들어가는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좀볼 거는 밑줄 표시놨죠. 뭐 이런 거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원래는 시행일자 미정이니까 기존 법대로 풀어라 부분을 이제 시행일자 나온 걸로 바꿔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용 정리를 바꿀 건 하나도 없어요. 내용 정리 다한 겁니다. 자, 그리고 판례 자료로 보세요. 자, 두 번째 자료 보시면 추가 판례죠? 제목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지금 공고가 어떻게 됐어요? 시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생성된 판례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표현이 애매해요. 뭐 공지도 살짝 애매하고. 6개월 전에 생성이니까 이게 판례 공보는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한두 달 있다 뜨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올해 1개년 판례 진행한 거, 1개년 판례 특강 진행한 거 보면 6월 판례, 7월 1일 판례 공보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 판례는 7월, 6월 말 공보기 때문에 판결 선고일자가 4월, 5월에서 끝나요. 그럼 살짝 이제 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6월 선고까진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최소한이 안전하게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5일자 공보가 딱 6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공보가 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드린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셨던 뭐 1개년 판례 자료나 3개년 판례 자료, 최신 판례 자료에다가 추가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판례는 없습니다. 몇달 전에 좀 중요한 판례가 나온 건 있는데, 그거야말로 6개월에 걸리니까 그냥 안 드리는 거예요. 괜히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몇 개만 좀 보죠. 1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그 여러분들 주변에 수업 안 드시는 친구분들 있어도 이런 그 친구분들한테 이거는 학원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 중에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라고 하세요. 이 정도까지 그래도 좀 보는 게 안전합니다. 자, 1번 판례 한번 보세요. 뭐다 아는 겁니다. 추가되는 거 없어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밑에 본문의 두 번째 문단 밑줄 부분 한번 보세요. 헌법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그 집시법 관련해가지고 100m 그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가지고 집시법 자체가 개정됐어요, 최근에. 그건 헌법에서 그냥 이번에 무조건 나오겠죠. 객관식 이런 거는. 그런 거 이제 헌법 얘기니까. 그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두 번째 단락 가셔가지고. 헌법 쪽도 부속법령 같은 게 많이 개정되니까 최근에 그런 거다 업데이트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죠. 이미 기존에 배웠던 내용이요. 자, 첫 번째 문단.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역시 위헌 결정의 실질이야. 따라서 형벌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올 뿐만 아니라 변형 결정인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을 때도 그 형벌 규정을 가지고 기소된 범죄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의 결론이 뭐예요? 전단 무죄 판결입니다. 전단 무죄 사유는 기록용으로 딱 외우셔야 돼요. 원래 전단 무죄와 후단 무죄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겹치거나 애매한 게 후단으로 쓰라고 하는데, 기록 시험에서 이거는 최소한 전단으로 찍어 써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위헌 결정에 따른 전단 무죄 사유죠. 형벌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위헌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전단 무죄인 거예요.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정당방위 같은 것도 무조건 전단 무죄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록에서 언급하는 것들을 몇개 찍어서 그냥 외워버리시고. 자, 그래서 뒤에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뭐 간단히 정리된 건 마지막 세 줄인 건데, 그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객관식으로 봐두시고, 뭐 결론 법리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정리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표편해 주세요. 2번은 기존에 배웠던 중요 법리에 하나 추가되는 한 줄이 있어가지고 객관식용으로도 중요하고 사례 기록용으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2페이지로 보시죠. 자, 일단 기존에 배웠던 걸 생각하세요. 첫 번째 줄. 형사소송법 312조 3항은 검사 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를 유죄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등의 조서를 해당 피고인이 유죄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 쫙 보시고. 이건 뭐 별다를 게 없죠? 이건 이미 중요하게 배우고 시험도 여러 번 나온 거니까.
물론 뭐 공피에 하나진 않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공범 공피로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기록 같은 데 자주 보니까. 사경 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 조서를 공범이 아닌 나한테 해요. 구도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 나오면. 자, 지금 갑과 을이 같이 재판받고 있는 공범임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공범이 아니면 논의 출발 안 하고 그냥 320일 사항으로 가요. 그런 거 이미 머릿속에 정리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당연히 아시자고 넘어가는데 분명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다 체크해놨다가 집에 가서 그거는 잊어버리냐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록이 자주 나오는 구도죠.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을 다투는 증거관계에 따라서 죽였냐 안 죽였냐 사귀고 있냐 있냐 없냐를 우리가 논증해서 다투는 피고인을 당의 피고인을 잡으면 당의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을이 공동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갑과 을이 실질적인 범죄에 있어서 공범 관계가 인정되면 그럼 이제 공범의 의미 다 되고 작물범 범모 안 되고 서로 싸우고 이게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런 게안 떠오르면 이제 복습 체크해놨다가 다 채워 넣으셔야 되고 물론 이제 교재 가면서 보겠죠. 자, 지금 이쟁점은 어떤 구도예요? 사경 작성 을에 대한 피신 조서를 을한테 쓸 때는 그냥 사망이죠. 견해드릴 같은 거 없고 누구한테? 갑한테 증거로 쓰려고 할때 갑에 대한 관계에서 이 조서 당연히 증거 부동의를 전제로 자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적용 규정이에요. 적용 규정에 있어서 312조 사망으로 갈 거냐, 사항으로 갈 거냐. 그래서 여기서 판례가 뭘로 가요? 항상 우리는 판례 결론대로, 특히 기록은 무조건 판례대로예요. 사망설을 전제로죠. 그러면 사망이 적용됨을 전제로 내용 인정 요건인데 그 내용 인정의 주체를 누구로 볼 거냐죠? 그래서 당의 피고인 내용 인정설과 그원 진술자 내용 인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예 같으면 갑이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와 을이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 태도는 당의 피고인 입장에서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론적인 체계랑 안 맞습니다. 실질적 제3자성을 강조하는 게 다른 쟁점에서 다 판례 결론인 건데 여기서만 실질적 제3자성 강조하는 게 아니라 위법 수사 방지 목적이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해서 이상하게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쟁점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다시 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두 번째 줄 보세요.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경, 검사회니까 사경이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첫 번째 줄 사망이 적용되고, 그러면 생략된 말은 내용 인정의 주체도 그 공범이 아니라 당의 피고인은 당연히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어쩌고 저쩌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314조의 적용범위에요. 그럼 일단 314조 내용 같은 거 머릿속에 떠오를 거고. 자, 314조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개별 서류 이름 같은 걸로 외우려고 그러면 분명히 헷갈리니까 못 외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라고요? 그 312조, 313조에서 일단 내용 인정은 안 되고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 되는 주체가 당의 피고인으로 잡히는 조서의 경우는 314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는 뭐예요? 어떤 법리적인 거 추가되니까 현실적으로 안 돼요. 당의 피고인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이유로 재판에 못 나오면 재판이 안 열립니다. 왜? 피고인 출석은 재판, 공판 절차, 공판 진행의 요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의 피고인이 죽어버리면 공소기각 결정이 뜨지 무슨 증거 부동의를 전제로 전문법칙 증거 능력을 따지고 있을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314조는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공부를 좀 이제 어설프게 하면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럼 불출석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공판 절차 진행하는 경우는 314조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봤자. 예외적 불출석의 경우는 318조 2항에 따라서 증거동의 간주됩니다. 역시 전문 법칙은 따질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 피고인이 직접 인정해야 되는 경우는 314조는 갖다 쓸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310 사망도 역시 당의 피고인 인정해야 되냐. 뭐 내용 인정인데 실질적 진정 성립에는 차이 없어요. 당의 피고인이 직접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314조에 원진술자 진술불능 요건을 갖다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적용 범위에서 이 사경 피신 조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밑줄 부분 보세요.
자, 312조 3항이 적용되니까 형사소송법 31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기존에 배운 중요 법리를 그대로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경 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과 314조의 적용 범위까지를 리마인드 한번 하시고, 여기까지는 추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볼 것 같으면 판례 안 봐도 돼요. 자, 근데 그 뒤에를 펼쳐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긴 한데 판례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으니까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뒤에 쭉 밑줄. 이러한 법리는 공범,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뿐만 아니라 법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자,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 그럼 이 판례는 어떤 판례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쟁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조서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고 이 사람이 인정한다는 쟁점, 가장 논의의 제일 먼저 출발이 뭐라고요? 공범이어야 돼요. 갑과 을의 관계가 공범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연결 쟁점이 뭐라고 했어요? 공범의 의미 쟁점이에요. 이건 기록용으로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맨날 나오는 거니까. 이거 누락하면 기록에서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이번 시험에도 공범 아닌 구도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공범의 의미에 대해서 결론 쓸만 딱 생각, 이제 나오셔야 돼요. 사례 쓸 거니까. 이건 증인 적격에도 써야 되고,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에 써야 되고, 이런 데도 써야 돼요. 다 써야 되니까 이건 세 줄 쓸만 딱 이미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뭐다? 교사범, 공동정범, 방조범 등 총칙상 공범, 필요조건범, 대항범 이런 거 다 포함된 뿐만 아니라, 아니, 다 되고, 안 되는 거 두 개 뭐예요? 작물범과 본범 서로 싸운 경우만 안 된다가 판례 실무 태도에다가 딱 세 줄 정리하라 그랬죠. 그 거기서 말하는, 자, 우리가 공범에 해당하는 거에 총칙상 공범, 각칙상 필요조건범 다 포함된다고 했죠?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뭐도 들어간다? 공범의 범위 안에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업무주와 직접 행위자 관계도 공범 관계 포함시켜서 이 논리를 적용하겠다, 판례가. 자, 양벌 규정이 뭐예요, 지금? 형법에는 이런 규정 없죠. 근데 양벌 규정 같은 거 워낙 여러분들 헌법 같은 데 자주 보면, 책임주의 같은 데 자주 보니까 뭔지 아실 거예요. 자,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면 처벌하는 행정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폐수 방류 버튼을 누른 공장 직원 행위자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방류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 처벌 규정에 뭐까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업무주까지 처벌한다 써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헌법으로 가면 여기 단서가 붙어야 되죠. 다만 그 업무주에게 선임감독통의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뭐 제한돼, 이렇게 책임주의는 일단 만족이 된다고 전제를 치고. 자, 이게 왜 양벌 규정이에요? 직접적인 이 처벌 규정에서 직접적인 행위를 한 나쁜 놈에 추가해서 그 업무주가 개인도 될 수 있고 회사 법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업무주예요. 양자를, 행위자의 행위만 가지고 양자를 동시에 벌하는 거다 해서 양벌 규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헌법에서 막 책임주의 관련해가지고 여기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양벌 규정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형소 케이스로 와가지고, 자, 공범의 의미에 있어서 필요조건범도 포함돼요. 그 필요조건범 같은데 뭐도 지금 포함된다? 이 양벌 규정에 있어서 행위자, 업무주로서 개인 또는 법인도 이 공범성 판단함에 있어서 공범에 포함시킨다가 판례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한 사실인정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의 진술이 써있는 사경작성 피신조서, 이 사람에 대한 증거능력 관련 사망적용, 그 업무주가 내용인정해야 된다까지 가는 거죠. 그 결론까지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이런 건 사례 기록 같은, 특히 이런 거 내려고 하면 저 같은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행정법 같은 거, 양벌 규정 같은 거, 추가 법령 줘가지고 풀면 됩니다. 추가 법령 같은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말라 그랬죠. 추가 법령을 주는 문제는 더 쉬운 문제예요. 법령을 생소한 게 될 때는 문제를 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자료 가지고 풀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낸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록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원 기록에는 그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험장용 법전에서 주어지는 법에 법전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법 같은 거를 막 추가 법령직 찌라시를 줘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문제 풀어라. 이런 거는 기록 같은데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당황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실체법 내용 중에 양벌 규정의 실체법을 배운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추가 법령 같은 거 주면서 얼마든지 기소 범죄를 해가지고 이런 거 구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고 그냥 나올 게 나왔구나 맞추고 넘어가시면 돼요. 물론 객관식용으로도 표현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한 얘기가 그 이제 밑에 이제 세 문단 있죠. 밑줄 더 쳐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지금 방금 본 내용을 이제 반복입니다. 복습할 때 한번 정독만 해보시고 정리는 방금 본 걸로 하시면 돼요. 이 판례는 좀 중요하게 봐주세요. 이게 여러 이제 최근 판례인데 최근에 실시된 다른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주관식 시험에. 주관식 시험 사례 문제 이 판례까지 껴가지고 한 문제 나온 게 있거든요. 법무사 2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변시에 대해서도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이건 형법 때도 한번 봤었죠. 형법 판례기도 하고 형소 판례기도 합니다. 자, 3번 대괄호 1번 보세요. 자, 역시 잘안 보는 특별법이에요. 오히려 헌법에서 좀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문,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처벌 규정만 한번 읽어봅시다.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물론 정당한 쟁의를 전제로, 그러니까 파업 중에, 파업을 하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죠. 자,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지금 파업하는 직원과 대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서 채용 대체하면 처벌까지 합니다. 지금 누구를 처벌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처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장 사장이에요. 직원들이 파업을 해서 기계가 안 돌아가요. 납품일이 다음 주인데. 그러면 어떻게든 그 조합,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장을 돌려야 될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알바를 뽑는 거예요. 당장 대체 인력 알바를 구해가지고 공장을 돌려버립니다. 그럼 파업 목적 달성이 요원해지겠죠? 그런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그런 식으로 알바를 고용했을 때 지금 이 조문에 따르면 누구를 처벌해요? 회사 사장을 처벌하는 겁니다. 사용자예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그걸 딱 머릿속에 상황을 잡아야 이게 이해가 갑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단락 보세요. 자, 이 규정은 사용자의 행위를 처벌하니까 사용자에게 여기다 밑줄 채용 대체되는 자에게 바로 적용 처벌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끝에 세 줄, 네줄 밑줄 보세요. 쟁의 기간 중 중단 수행위에서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 사용하는 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해선 총칙상 공범 규정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하면 뭐예요? 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 의해서 대체 채용, 그러니까 채용 대체된 그 알바생들은 필요적 공범 대항범이고요. 그러한 필요적 공범 대항범에 있어서 사용자인 일방만을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형법에서 이제 배운 지식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필요적 공범 대항범 상호간에는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 안 돼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사용자는 그냥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그 사람한테 채용 대체된 알바생은 노동조합법 개별 규정 일단 처벌 안 돼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죄형법정 중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교사 방조 정도는 될수 있죠. 하지만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니까 그 채용된 알바는 사용자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없다. 결론은 현행법상 불가벌입니다.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일단 이 결론은 당연히 내려야 돼요. 이 결론이 지금 머릿속에서 안 잡히면 그 다음 거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거는 대괄호 1번만 올것 같으면 이건 그야말로 노동조합법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해요. 뭐 노동조합법까지 굳이 형법에서 낼 거냐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대괄호 2번 때문에 보셔야 돼요. 자, 사실관계, 자, 밑줄 부분 보세요. 좀 사람이 나, 여러분 나오도록 간단하게 한 명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노동조합 소속 지회 피고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원들이요. 지금 쟁의행위 파업하고 있는 아저씨들이에요. 파업 기간 중 지회 가입한 임대업체, 을 회사에 채용돼서 병에서 공장 내부에서 어쩌고 대자 싹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노동조합법을 위반해서 사용자가 대체했습니다. 대체 근로 중이던 정을 발견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상해까지 입혔어요.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상해니까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폭처법 2조 2항으로 갑니다.
형법 사례 풀 때, 뭐야, 폭처법 2조 2항 누락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결론 1점 빠진다 그랬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조합원들이 직원이 으쌰으쌰 파업을 하는데, 사장님이 알바를 채용해서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원들이 열받아가지고 공장에 쳐들어가서, 사장은 이미 도망가고 없으니까, 불쌍한 알바 직원이 이제 또 때려서 패버린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상의로 기소된 사안인데, 뒤에 보세요. 쭉 이제 읽어보죠. 밑줄 부분. 대양범 관계 있는 행위 중 사용자만을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수 없고, 그러니까 정해 지금 규범적 평가를 보는 겁니다. 형법 총칙상 어쩌고 저쩌고 공동 정범 어쩌고 저쩌고도 될수 없으므로, 자, 여기 밑줄 결국 정은 노동조합법 위반의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인 현행범으로 볼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된 사안이에요? 그 노동조합원 갑 등을 피고인으로 공동상해죄로 검사가 기소를 했더니, 이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구도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뭐 법리적인 거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아는 법리인데 구도가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냥 피고인 갑이라고 쓰고요. 피고인 갑이 정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에요. 폭처법상 상해. 뭐 당연히 그냥 상해죠. 자, 그리고 이 재판 딱 여러분들 기록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딱 기록에 나올 거거든요. 물론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나오는 건다 사례 구성이 돼요. 자, 피고인 갑이 지금 이 상해죄의 유죄 주장, 검사가 유죄라고 지금 구형까지 막 하고 쪼쪼 하고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이갑 측이 뭘 주장하냐면, 이 상해가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이 되는데, 범죄 성립 위법성과 관련해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주장을 한 겁니다. 갑자기 웬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물음표가 뜨는데, 이제 조문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이 어떤 법령을 말해요? 형사소송법 제212조를 주장합니다. 형소법 12조가 뭐야? 현행범 체포예요.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주장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피고인 측이 주장합니다. 이 정이라는 놈은 노동조합법을 현재 직접적으로 위반해서, 아까 대체해서 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용자를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위반의 범죄를 직접 현재 실행 중에서 기계를 돌리고 있었으니까, 그쵸? 채용 대체하면 안 되는데 대체 채용돼가지고 그 노동조합법 위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211조에 써 있죠? 현행범인이다요. 그래서 노동조합법을 읽힌 겁니다. 이법 내용 이해 안 가면 뭔 소린가 싶죠? 노동조합법 위반의 현행범이니까 형사소송법 212조 법령에서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형소 지식이에요. 사인이 현행범 체포하는 건 체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되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전담 문제입니다. 그 논리 지금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딱 기록시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생뚱맞게 기록시험에 공소장에 노동조합법이 써 있어요. 뭔가 일단 사람이 당황을 하죠. 그럼 그런 생소한 법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법령 줍니다. 최소한 법전에 있거나 법전에 없으면 추가 법령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령, 법전 찾아가지고 법조문 한번 일독하고 공소장에 써 있는 공소사실을 읽어보면 문제 풀립니다.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그 정도 딱 읽어보면 딱이 판례가 떠올라요. 이 판례 나온 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 측에서 제1회 공판조서를 펴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죄 변소를 어떤 식으로 해요? 때린 거 정말 죄송한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현행범 체포, 적법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체포한 거고, 이 상해는 체포의 수반행위로서,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도 아니냐. 형소법에서 현행범 체포 파트에서 배우죠. 체포에 수반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화된다는 거 내용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꼬이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갑의 죄책을 논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답안에서 논증해야 될건 뭐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답안에 써서 논증해야 되는 건 이쪽입니다. 정의 지책을 논해야 돼요. 정의 정말 현행 범인이냐를 따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결론부터 읽었습니다. 자, 대가로 1번을 다시 보세요. 대가로 1번의 결론이 뭐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 변형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살짝 변형해가지고, 갑이 이 사람에 대한 상해죄로도 기소되고, 이 사람에 대한 상해죄로도 기소되고, 동일한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물론 상해는 좀 애매해요. 상처까지 좀 입힌 건 애매하니까 문제를 살짝 무죄 논증을 확실하게 뺄것 같으면 폭행 정도, 그러니까 수반하는 행위 정도, 이렇게 막 꺾는 정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할 때 요령인 거고, 그런 걸 헷갈리게 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주장이 정당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치면 결론 이겁니다. 사용자의 경우는 현장에서 같이 기계 돌때 옆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일을 막 지시하면서. 이 경우는 실행 중인 사람이 될수 있죠.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실행 중인 사람이 됩니다. 현행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체포가 돼서 얘는 무죄 논증이 나올 수 있어요. 피해자를 사용자로 하는 범죄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 태도에 따를 때 피해자를 그 대체 고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아저씨는 판례 태도에 따를 때 처벌되지 않는 대항범이에요. 현행법상 범죄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저씨에 대해선 이 주장을 날리는 거예요. 검토위원회에서. 그래서 유죄 논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법리를 보면 다 배운 거예요. 형법 법리도 필요적 공범에서 배운 거고, 뭐 현행범 체포 이런 것들 다 형사법에서 배운 거고, 정당행위 법령에 한 것도 다 형법에서도 배우고 형소에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 사례 쫙 연결시켜가지고 딱 내면 사람 일단 당황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단순히 표현을 암기하는 게 그치만 이거는 객관식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뜯어보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사례용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딱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답안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면서 결론까지 내보셔야 돼요. 그럼 그런 식으로 정리할 땐딱 사례 기록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기록도 되게 내기 좋은 시험이에요. 딱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니까 얼마나 되기 좋아요. 더더욱. 이건 낼수 있는 명분이 되게 많은 판례가 되는 거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한번안 들어놓고 분석을 안 해놓으면 판례를 보고 들어도 못 풀어요. 나중에 시험장 나와가지고 그 판례가 이 문제였어?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딱 그런 판례가 됩니다. 이런 건. 그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3페이지 마지막에 표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3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세요. 끝에 두 줄입니다. 두 번째 줄 제일 뒤에. 결국 정은 현행범인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정을 체포하려던 당시, 그 뒤에 보세요. 상황을 기초로 보더라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요. 자, 뒤에까지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주장이 나오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행위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해당한다고 봐서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의 제일 마지막 법리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있으니까 파기돼가지고 환송됐죠. 파기 환송이니까 직접적으로 대법원이 결론은 없어요. 환송해가지고 내 판결 취지에 맞 파기 판결의 구속력이죠. 취지에 맞춰가지고 다시 판결해라 내려버린 사안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하게 봐주세요. 이게 지금 판례 번호 보시면 6월 판례잖아요. 6월 10일입니다. 이거 범위 들어가요. 근데 생각보다 이 판례까지 정리 안 들어가고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좀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도 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별로 볼거 없어요. 자, 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그 밑줄 부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객관식 용어로. 검사 피고인이 쌍방 상소했습니다. 어느 일방은 기각, 어느 일방은 인용이죠.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데. 자, 그러면 파기하고 자판하니까 새로운 판결 주문이 뜨죠. 인용에 대해서는 주문이 떠요. 그럼 기각하는 부분은 주문에 등장을 시켜주냐. 판결문이라는 건 주문과 이유가 있죠. 주문에 뜨는 건 무조건 이유에도 뜨지만, 주문에 뜨지 않고 이유에만 쓰는 내용도 있어요. 이유무죄, 이유공소 이런 거 배우잖아요. 형소에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인용 자판, 인용하는 상소에 대한 파기 자판 내용은 주문과 이유 둘다 등장을 하는데, 기각하는 부분까지도 이 부분 누구 거는 기각한다라고 써줘야 되냐? 자, 두 번째 줄.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 이후에 쓰면 충분하고 주문에 따로 내줄 필요는 없다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실무에서 하던 걸 대법원이 그대로 확인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객관식용으로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로 가셔가지고요. 뭐, 대가로 1번은 저작권법 관련이니까 그냥 그런 것도 넘어가시고 볼 것도 없어요. 자, 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대가로 2번의 밑줄 부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작위 위한 사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배운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대가로 2번의 제일 마지막 줄, 이런 건 당연히 구성요건적 범죄 사실이니까 검사가 거증 책임을 부담하고 증명의 정도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안 봐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니까 대가로 3번 사실관계만 읽어보면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무슨 그림 그려, 남한테 그림 그려놓고 지 도장만 딱 찍어가지고 팔아먹다가 기소된 그 이상한 아저씨 하나 있죠. 그 사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추가되는 판례 중에서는 방금 지금 판소하면서 설명한 사례 있죠? 이거는 잘 정리하셔야 돼요. 딴 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더라도. 좀 이렇게 몇개 찍는 것들이 있습니다. 찍는 것들 중에 한두 개 많아도 그건 진짜 성공한 거거든요. 그건 그대로 쓰면 그냥 거의 만점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찍는 거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무조건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가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 페이지는 핵심 정리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재는 좀 쉬었다 가죠. 쉬었다가 이제 교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